무작위 희귀 카드를 획득합니다. 최대 체력 증가. 와천에 4번 얼마나인데? 아씨, 조졌다. 자, 과연 와천은 왕관을 들고도 첨탑을 깰 수 있을 것인가? 이상하다. 예전에는 리퀘스트가 초반에 리트 푸셔하면서 쉬운 놈이라고 바로 유튜브에서 봤는데. 제가 안 그랬어요. 김부인 아저씨가 그랬어요. 고요함. 그리고 그때는 승천도 없었지. 그때 15승천까지 나왔었나? 아, 그때는 게임 자체가, 아, 이게 20승천 나오고 나서 나왔던 말이 게임이 다른 게임 됐다고 다들 그래서 20승천부터는 다른 게임이라고 봐야죠. 육세수야. 카카포션 어차피 힘이 리사묘 정도밖에 안 오르겠지. 그래도 라가블링 같은 거 생각하면은 저게 나왔을까? 격분. 아니 사일런트가 지쿠리타일 때는 진짜 약했어요. 진짜 졸라 약했어. 그때 유령의 형상 카드 효과 기억하십니까? 그때 유령의 형상이 스킬 카드 쓰면은 랜덤한 적한테 3데미지 줬어. 3데미지 적 전체 3데미지도 아니고 랜덤한 적한테 3데미지라고. 3코스트 파워 카드인데 그것도 스킬 카드를 쓰면 능지처참보다 부려. 능지처참? 능지처참 맞지. 왜 이렇게 능지처참이란 이름이 이상하게 들리지? 왜 뭔가 잘못 말한 것 같지? 내면의 평화. 아니 카드 한 개만 먹는데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이게 와처다. 카드를 한 개만 먹어도 옆 동네 D보단 낫구만. 어서오세요. 개쎄네 진짜. 스킬 포션 손절. 육강령이고 나발이고 다덤벼라. 돌려치기.
아이고 세상에. 아니 뭐야. 아이 왕관 먹고 주는 것만 집어도 디펙트보다 한 두 배는 센데. 이게 게임이냐. 디펙트 개빡고민 하면서 이거 집을까 저거 집을까 하면서 응? 귀하게 응? 금이야 오기야 짠 덱보다 그냥 왕관 처먹고 주는 거 다 먹는 와처덱이 더 세잖아. 이 뭐야 이게. 진노 안 하는 게 낫겠지. 아 진노할걸. 밸런스 패치는 없지 않을까요? 아이고 서순했다. 아 또 잘 보냈다. 왓츠하다가 너무 안 이래졌나봐. 아무튼 왓츠 탓임. 어서오세요. 네, 뭐 솔플 게임이라서 밸런스 아니지. 그래도 왓챠는 좀 잡아줘요. 왓챠랑 D는 선을 넘었지. 스네코 집을까? 아 근데 왕관이라서 스네코를 못 먹겠네. 트롤라베로 수비 좀 갈아보죠. 지금은 수비가 필요없네. 맹공의 마요의 저지 육체 수양 손절 파밍된 게 다 수비 카드라서 수비를 좀 갈아볼까? 안 돼! 아 격분 나온 거는 좋은데 저 회오리 아이 뭐 그래도 3개 중에 2개 잘 났으면은 환영이지. 엘리트 갈까?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잡을까? 엘리트 하나 엘리트 둘 엘리트 셋. 어차피 왕관이라서 카드 잘 안 나올 거니까 불 보면서 강화하는 게 더 이득이 아닐까? 할당. 할당이랑 재구성 보면 메가 그린 놈들 그냥 즐기는 거 아냐? 헤헤 멍청한 디펙트 놈들 하면서 즐기는 거 아냐? 죽어라 디펙트 하타 하면서. 디펙트를 까면서 희열을 느끼는 게 아닐까? 격분 쓰면 못 막지. 48뎀이니까. 맹공이 21 격분이 아 계산하기 귀찮다. 12
20일. 33. 47. 되네? 안 되네? 계산 잘못했네. 아싸, 돈 벌었다. 시간의 모래. 아 그래, 맹공이 탄성에 막혀서 그렇구나. 회오리 타격만 있어도 충분히 거지 같으니까 시간의 모래는 넣지 맙시다. 어? 아이 뭐야, 시간의 모래 그만. 내꺼야. 손대. 추월 연지 나오다. 수월 바라기 카카털. 상점을 한번 가는 게 좋겠지. 그래도 카드를 너무 못 보는 것 같아서. 표창이랑 광풍 사까? 표창이랑 광풍 사면은 딜은 해결된다. 근데 추월이 없네. 격분이 힘 배율 많이 받으니까 표창은 확실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태양계로 추월 찾아보거나. 아 근데 태양계가 뭐가 문제냐면은 왕관이라서 다섯 개밖에 못 봐. 그래도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카드 제일 많이 보는 방법이긴 한데. 오, 망했습니다. 내다버린 173골드. 아 표창 있으니까 딜이 차원이 달라지네. 힘 배율이 몇 배야 저거? 8배 아니야? 아이고 도서관이다. 추월. 아이고 이게 추월이 없네. 이때 느루스의 선물이 있었더라면.
고요함 들고 가자. 그냥 적당히 때려도 겁나 세다. 그냥 뭐 이런 캐릭터가 다 있어. 개노산 퍼펙트. 병번개 쓸 때가 있나? 네, 뭐야 쓸모가 없어. 여기서 휘갈김이? 손절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격분도장이라서. 콜. 고요함이 병번개로 잡히면 손해가 아닐까? 저거 인공물 누가 까냐? 인공물 까줄 사람? 이거 그냥 맞고 죽어도 되잖아. 왠지 죽으려니까 아깝네. 갑자기 마음이 바뀌네. 해피도야. 해피. 3장 특 2장 지움. 성낙검을 할까? 빈세장을 할까? 이거 사실 축허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구성 보니까. 내 이송급 지금 3장 하면은 타격 2장 지우나? 수비 2장 지우겠지? 타격이 지금 수비보다 월등히 뛰어나잖아. 초커 못할 덱은 아닌 것 같은데. 일진광풍 나와도 안 먹을 것 같고. 내이송갑. 갑. 갑, 갑. 저쪽으로 해야 되네. 엘리트 많이 잡아야 되네. 상점 가서 수비 지우고 가죠. 캐시 볼로 잡어. 아야.
있네.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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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손절이라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산막 보스들이 손절이랑 상성이 안 좋아. 깨어난 자 부활하고 달팽이 풀고 도누데카 인공물이고 다른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덱에서는 맹공이 제일 낫죠. 표창도 있고. 근데 맹공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띵띵드드띵띵띵 장법 찾을까? 이네가 좀 구리긴 해. 장법도 좀 쓰기 힘든 카드인 것도 있고요. 두두둥 어우 잠깐만. 시계 맞네. 복제 포션. 아이 포션 펠트 갖고 싶다. 뭐 하나 버리기가 아깝네. 포션 벨트 그저 격분 30 방어 주는 1코스트 공격 카드. 철의 파동 뭘 쳐다봐. 육체 수양. 육체 수양. 지금 방어하려면은 육체 수양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차피 격분은 삥삥 도니까 공격 카드는 좀 덜 챙겨도 되잖아. 격분은 계속해서 덱에 들어가니까 사색. 사색으로 맹공 좀 가져올까? 맹공 좀 드셔보세요. 순식간에 99방어 때려버린다. 개세다 진짜.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공물이랑 산막 보스가 문제네. 창과 방패도 조금 문제긴 한데 창방은 그냥 세게 때려서 빨리 잡으면 되는데 산막 보스는 피통이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손절 하나 아껴놓고 하나 1패 때 하나 2패 때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명치. 101딜 나오는 거 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내가 이겼다. 명치를 막는 자와 명치를 때리는 자. 경각으로 수비하면 되겠지. 톡톡톡. 회복해야 되나? 아 잠깐만 잘못했다. 실수했다. 핸드 저거 있어가지고 회피도약 있어가지고 헷갈렸다. 손절 왜 자꾸 나와? 아니 근데 또 손절 보고 있으니까 넣고 싶네. 손절 많이 넣어서 좋을 것 같은데. 방어도 들어오는 거 미쳤네. 100년 퍼즐 카카포션 급소. 손. 해피 뭐야. 포션을 언제 어디다가 써야 되지? 숭배. 내면의 평화. 에이 뭐 넓게 없다. 저지나 잠이나 잘까? 맹공님 신세 좀 지겠습니다. 아씨 잠깐만. 아 맞는다. 가끔씩 깨어난 자가 만세 포즈하는 거는 슈퍼 패스트 모드 때문이겠죠?
그냥 카카가 승리 포즈 취하는 건가? 회오리 타격 존버하다가 드디어 떡상에서 막타쳤어. 든든하구만. 너...쯤...저... 이런... 요정 빠지나? 달팽이 진짜 타이밍 안 맞네. 나이스. 아 근데 포션 빼기도 난감하네 저거. 뭘 저 두 개 다 좋은 것 같은데. 네 뭐 상점 가서 더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 갈아 끼우면 되겠지. 추월 드디어 너다. 추월 들고 와가. 그래도 추월인데. 손절 때문에 구슬 주머니 들고 갈까? 아니 근데 어차피 창방전에서 내가 손절로 잡을 건 아니잖아. 심장에서 카카 포션을 먹고. 아니 창방에서 카카 포션 먹고 심장에서는 병요정 빼면 되겠네. 심장은 손절 3장이면은 거의 날 먹일 거고. 창방이 잡기 힘들 텐데. 창방에서는 추월만 빨리 잡히면은 템포 올려서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수비가 타격보다 구리네. 아 왜 안 먹었지? 아 먹는다고 말했잖아요. 어 뭐 말로는 먹는다 해놓고 먹질 않네. 거참. 역시 카카 포션. 얘는 손절 3개면은 문제없지. 내가 백년 퍼즐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다음 턴이 단타일 것 같으면은 남겨놓고. 아이고 연타였습니다. 와 뒤질 뻔. 하지만 병유성이지. 후 심장 깝치지 마라. 사색이랑 회피도약 같이 잡히는 것도 첨탁과학인가. 아 인공물. 아 괜찮아 뭐 저거 뺄 것도 없어가지고 뭐. 어차피 뺄 수가 없어서 실수가 아니야. 겁나 두드려 편해. 다음 턴만 막으면 되니까 이번 턴에 고요를 빼는 게 더 맞는가? 아니지, 다음 턴에 진도 푸는 게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남겨놔야지. 회피도약은 좋은 일을 안 했네. 회피도약도 은근히 아쉬운 카드인 것 같아. 시너지 볼 카드들은 꽤 있는데. 심장 허접팩. 와 마천은 왕관 시작에도 깨는구나. 아 근데 솔직히 첫 그 1막에서 카드 너무 잘 나왔어. 심장 허접색.